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3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불교의 전파, 북방 대승불교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중국, 한국, 일본에 이제 확장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그림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중국의 그 신강성이죠. 신강성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을 이제 가운데 두고 그 오아시스 나라들 주변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나라들에 대한 이제 그 지도입니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경 샤카머니 부다죠. 샤카머니 부처님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또 아소카 대왕 때 불교가 인도 영토는 물론이지만은 북쪽과 남쪽인 실론 섬에 전파됐습니다. 이 무려 미얀마, 태국 반도에도 이제 전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전설에 가깝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중세 시대인 12세기에 실론에서 이제 전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기원전 5, 6세기에 이제 출현했고, 한 2, 300년 후에 이제 아소카 대왕이 그 불교 전도단을 인도 아대륙, 아대륙은 물론이지만은 저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 섬, 또 북쪽,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에까지도 이제 그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전파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 소승 불교는 스리랑카에서 11세기, 12세기에 전해진 불교다. 옛날에 아쇼카 시대에 전해졌던 불교는 다 사라졌고, 지금의 현재의 동남아시아 불교는 11세기, 12세기 스리랑카의 상자부 불교가 이제 전해졌다.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북방으로는 기원 1세기 또는 2세기에 실크로드를 통해 한나라 때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의 동남아시아 불교가 스리랑카를 거쳐서 동남아시아에 들어온 것과 지금 중국, 한국, 일본에 그 전파된 불교는 벌써 한 천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중국에는 이제 그 인도 북쪽을 그 말하자면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이 또 오아시스 나라들을 통해서 한나라로 전해진 것이 벌써 1세기, 2세기니까 벌써 한 2000년 됐죠, 벌써.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 승려들이 처음으로 문서화된 불경 번역 작업은 기원 2세기경 쿠산제국 지배하에 있던 타림분지에 있는 서역을 거쳐서입니다. 이가 이제 타림분지, 타클라마칸 사막을 갖다 타림분지라고 그러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얘기고, 북방으로 전해진 불교가 중국 땅까지 이르는 데에는 남방보다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스리랑카에 전해진 것이 기원전 한 3세기고, 또 이제 중국에 전해진 것이 기원 뭐 1세기니까 스리랑카에 전해진 불교하고 중국에 전해진 불교를 그 따진다면 한 400년 차이가 나죠. 사실은 스리랑카에 더 먼저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의 동남아시아 불교는 스리랑카에 11세기, 12세기 불교가 전해졌다, 이런 얘기고, 이제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벌써 한 2000년이 되었다. 남방으로 전해진 불교 전파는 차회에서 이제 소개하기로 하고,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서역과 중국에 전해진 경로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은 쿠샨 제국의 카니슈카 1세 덕분입니다. 쿠샨 제국. 이걸 중국에서 이제 월지국이라고 그러죠. 월지국. 카니슈카 대왕이라는 분은 쿠산 왕조의 제3대 왕입니다. 그리고 쿠샨 제국은 원래 중국 기련산과 도낭 지역에 있던 월지국이었습니다. 월지. 이 월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쿠산 저 인도 쪽에 인도 북부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저 그 이제 쿠산 제국을 세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중국 기련산 둔황 지역에 있을 때는 이제 월주국이었다. 이들은 몇 세기 전에 흉노한테 밀려서 흉노족이 대단했잖아 중국에서 말이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제 밀려가지고 이동했던 민족이죠. 하지만 이동하면서 같은 월지족을 타림 분지의 몇 군데에 남겨놓고 갔으며, 그러니까 이 월지족이 이쪽에 이제 살면서 다 간 게 아니고 일부 이제 또 소그룹은 이제 남겨놓고 갔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 같은 종족이니까 멀리 갔지만은 수시로 이제 왕래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접촉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 몇 세기가 지나면서는 그 영향력을 타림 분지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룹이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이제 쿠산 제국을 세우니까 또 옛날에 자기들 그 종족이 있던 이 타림 분지에까지도 이제 와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기원전 3세기 무렵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이 불교도 왕으로서 이제 부처님 당시로부터 별로 변하지 않는 인도 원형 불교를 스리랑카와 인도 서북부 등 등지에 이제 전파를 했다면은 기원 후 2세기경에는 쿠산 제국의 카니슈카 대왕이 대승불교를 중앙아시아와 타림 분지에 그 불교를 전파하는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소카 대왕 때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원형불교를 갖다가 스리랑카에 이제 전파를 했고, 또 이 카니슈카 왕 쿠산 제국 시대가 되면 이제 몇백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불교는 이제 대승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대승불교. 그 대승불교를 말하자면은 중앙아시아와 타림 분지에 이제 전파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카니슈카의 가장 큰 공적은 카슈미르에서 제 4차 불전 결집을 후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전 결집이라는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경과율과 이런 것을 이제 다시 그 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뭐 이래 된다 한 것을 그걸 갖다가 이제 경전 결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바로 한 것이 1차 결집 왕사성에서, 2차가 이제 바이살리에서 한 거고 한 100년 후에, 그리고 또 한 100년 후에 이제 빠딸리 뿌트라에서 이제 3차 경전 결집, 그거는 아쇼카 대왕이 이제 주도했죠. 후원을 했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따가 이제 좀 못했는데 이 4차 결집을 카니슈카 대왕의 후원으로 이제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카니슈카 대왕은 불교라는 종교만이 아닌 힌두교, 조로아스트교에 대해서도 이제 관용적이었다. 그러니까 불교뿐만이 아니고 뭐 힌두교랄지 조로아스트교랄지 이런 종교도 이제 그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후원하는데 각별했습니다. 제4차 불전 결집이 없었다면 불교가 힌두쿠시 산맥과 파미르 고원을 넘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그의 공적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불교가 타림 분지 서역을, 대개 이 타림 분지는 서역이라고 그래요. 서역. 에? 우리가 부를 때는 이 지역을 갖다 서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역. 이 서역, 서역 불교. 서역. 인도 서북부는 불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크리코 불교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뭐 한 5, 600년 지나면서 이 타림 분지를 지날 무렵에는 이미 인도 서쪽 북쪽에는 불교가 이제 이미 다 그 불교로 저 중앙아시아 이란 지역까지도 다 불교고, 또 그레코 불교라고 하여가지고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침입을 했었죠. 그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또 인도 북부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또 불교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레코 불교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의 헬레니즘 사상과 그 융합한 그것을 그레코 불교라고 그래요. 그레코 불교. 우리는 불교가 뭐 인도에서 생겨가지고 그대로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해서 전해진 걸로만 알지만은
인도 불교가 이제 그레코 헬레니즘 사상과 융합을 해가지고 대승불교 탄생에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연구를 또 더 해야 되겠죠. 그리스 왕이 불교에 귀하여 불교를 보호하고 승려들을 우대한 분위기가 중앙아시아에 보편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따라서 파르티아 출신들이 대거,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는 또 이란 계통이거든. 이란 페르시아 출신들이 대거 불교 승려가 되어가지고 불교를 사역과 중국에 와서 역경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구산 제국 출신 승려들도 또한 사역과 중국에서 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 승려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그레코 불교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또 승려가 되고 불교를 믿게 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사역에 오고 중국에 와서 불교를 전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는 쿠샨 제국 출신 승려들이 또한 사역과 중국에서 이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초기에 그 역경 승려들을 보면 안세고라고 있죠. 안세고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란을 갔다가 안식국이라고 그래서 안식국. 안식국의 안을 따가지고 안세고라고 그러고 또 월지국은 이제 그 쿠샨 제국은 그 월지국이기 때문에 지루가 차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이제 그 쿠샨 제국 출신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리띠아는 이란계였고 조로아스트교가 주로 종교로 페르시아에 오랫동안 존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교와 불교도 이제 섞인 겁니다. 어느 정도 사상이. 인도 불교는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융합하고 조로아스트교의 교리와도 절충하면서 대승불교가 형성되어 물론 대승불교가 인도 자체 내에서의 그 마상기카 대중부 진보적인 그 법파로부터 그 사상이 싹이 트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대승불교가 탄생하는 데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의 사상과도 절충하면서 대승불교가 형성되어 서역과 중국 한 나라로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연구가 없습니다. 문헌 자료가 전부 뭐 영어나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 미개척 분야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에 우리나라 그 불교가 지금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라는 것은 순수한 인도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도 불교에서 그리스 헬레니즘 사상 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사상 등등이 같이 융합하고 서로 믹스해서 대승불교가 탄생해 물론 주류는 인도불교가 되겠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서역과 중국에 이제 전해졌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되고 그러므로 남방으로 전해진 순수한 인도의 원형불교와는 다르게 중국으로 전해진 대승불교는 남방불교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극명하게 지금 보면은 대비가 되잖아요. 동남아시아 불교하고 이 북방 불교하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것은 우리 북방 불교는 그런 그 인도 불교 플러스 그리스 헬레니즘 플러스 페르시아 사상 플러스 해서 또 중국 문화 플러스 해가지고 대승 불교라는 게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은 동아시아 불교라고 해요. 동아시아 불교. 이런 그 우리가 세계 불교사를 제대로 이제 알아야만이 이제 불교가 이해되고 지금의 한국 불교는 중국 당송 시대의 선종 불교가 이제 주류를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교의 맥과 역사를 좀 알아야 이제 된다는 얘기고 현재 동아시아 불교 전통이라고 하면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뭐 대만 불교를 말하는데 북 인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탈인분주의 서역에서 한 나라에 전해졌던 초기 대승 불교는 지금의 동아시아 불교 전통과도 다른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동아시아 불교하고 또 초기에
한나라에 전해졌던 그 불교하고 같은 대승불교이지만 또 다르다고.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동아시아 불교는 당송시대의 중국 불교라고 해야 타당하겠습니다. 중국 한나라에 전해진 대승불교는 교리상으로도 헬레니즘과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교의가 섞였지만 예술면에서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때문에 중국 한나라에 전해졌던 대승불교는 지금은 동아시아 불교 전통과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인도 원형불교와도 동질의 불교라기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불교였습니다. 지금은 동아시아 불교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불교는 중국 당송시대의 불교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불교는 중국 송나라 선정불교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받아서인지 인도의 원형불교나 초기 대승불교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목격하는 일이지만 남방으로 전해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의 상자부 불교와 한국 불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인도 후기 대승불교의 모습인 티베트 불교와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중국 당송시대의 불교 전통이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을 이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상적으로는 인도에서 형성된 중간 유식 사상이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정토 사상이랄지 화엄 철학은 그리스 페르시아적인 사상적 영향과 절충이 있었다고 보며 이 부분이 한국 불교가 재정립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불교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문서화된 번역은 기원후 148년에 빠르띠아 왕자로서 승려가 된 안시가와 안세고라고 그러죠. 안세고. 중국 도착과 함께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죠. 안세고는. 그는 로양, 낙양의 불교 사원 백마사를 세우고 불교 경전을 갖다 중국으로 번역하는 일을 조직하여 다치러 올린 것입니다. 안세고는 기본 교리, 명상 및 아비다르마, 구사론에 대한 불교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사실 대승불교의 전적이 최초로 한역된 것은 인도 북부 간다라국에서 온 쿠샨제국 출신의 로칵세마, 지루가참이라고 그러죠. 예수입니다. 로칵세마는 팔천송 반야경과 같은 중요한 대승경전을 이제 한역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전해진 대승불교는 한동안 제 모습을 갖고 있다가 당송시대를 거치면서 종파불교로 분화하면서 정토와 선종사상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종불교 전통은 한국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현재 한국불교는 선종불교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여 남방 상자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초기 대승불교나 후기 대승불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티베트 불교와도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형됐습니다. 그러므로 서구 불교 학자들은 이런 한국 불교의 모습을 보고 동아시아 불교라고 명명하여 중국, 한국, 일본을 한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한국, 일본, 삼국 불교도 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말이지. 중국은 이제 그러니까 원각경을 주로 해요. 중국은 원각경. 또 일본은 법화경을 또 주로 하고 소위경전으로. 한국은 금강경을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동아시아 불교, 삼국 불교가 거의 같다고 그러지만은 중국은 원각경, 원각경을 주로 하고 또 일본은 법화경, 또 한국은 금강경을 이제 조계종이나 뭐 태고종 이런 종단에서는 이제 소위경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불교가 이렇게 그 많은 이제 변화를 겪은 겁니다. 그런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알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또 그 불교 정신은 그대로 맥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일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거기에 그런 관점을 갖고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은 부처님이 하고자 했던 그 말씀과 정신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거기에 멀어져 버리면 이제 불교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